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 경제 사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경제. 자, 먼저 경제 정책. 이거 어느 뭐 고려 시대에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항상 농업 중심의 경제란 말이야. 그걸 농본, 그다음에 억상 정책이다. 그래서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은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농업 중심으로 발전했지 상공업은 조금 좀 부진했다. 통제를 받았다. 근데 조선시대는 더 강력하다.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농민보채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공업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 통제했다. 이게 이제 기본 농번 억상 정책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가 잘 나와. 자, 고려시대 또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뭐라 그런다?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과전법.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본 개념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할 목적으로 실시한 제도. 이거를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려시대 전시가하고 똑같아. 토지를 준다 그랬지? 근데 토지에 무엇을 주는 거다? 수조권을 주는 거다. 소유권을 주는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세습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그리고 과전법에 의해서 주는 토지를 보통 과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원칙이지만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점차 토지제도가 변천되어 갑니다. 과전법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다? 직전법이 나와야 됩니다. 직전법. 어느 왕? 세조. 자, 그래서 세조 때 실시된 직전법의 내용은 뭐다? 현직에게만 지급하는 거야. 누구에게만 준다?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거.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하면 그 전에는 전현직 모두에게 지급했다는 소리야. 근데 세조 때 실시된 직전법은 누구에게만 준다?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게 직전법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종 때는 뭘로 바뀐다? 관수 관급제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느 왕 때다? 성종 때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관청에서 걷어서 수 관리들에게 지급한다. 이런 뜻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수조권이 이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거를 지급받은 관리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조세를 징수하게 됐어요. 직접 조세를 징수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수조권을 막 남용해가지고 규정 이상으로 막 걷는단 말이야. 수조권을 남용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정부가 관리들이 직접 걷지 말아라. 국가가 직접 걷겠다, 농민으로부터. 그리고 관리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래서 관리들의 직접 수조권을 금지하고 관청, 국가지 결국은 관청에서 걷어서 관리들에게 어떻게 한다? 지급한다. 자, 이걸 뭐라 그런다? 관수관급제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성종 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세기로 들어가서 명종 때 이게 나오지? 직전법 폐지. 직전법 폐지. 명종 때. 자, 이건 뭐냐? 자, 그전에는 이제 관리가 되면 그 반대급부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해 왔는데, 토지의 수조권 지급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아예. 녹봉만 주는 거야. 녹봉은 이제 그전부터 있었는데, 만약에 관리가 되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면 토지와 녹봉을 받는 거야. 토지는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받는 거고, 녹봉은 토지를 받는 게 아니라, 뭐, 쌀이나 비단, 이런 것들로 받는 걸 녹봉이라고 해. 1년에 대충 한두 번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명종 때 직전법 폐지 이후에는 토지는 아예 안 주고, 뭐만 지급한다? 녹봉만 지급한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직전법 폐지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그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 그리고 요 직전법 폐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토지 제도가 성행하더라고.
지주제. 자, 그래서 조선 16세기부터 뭐가 굉장히 성행하게 된다? 지주제가 성행하게 된다. 요게 이제 특히 직전법 폐지 이후에 그런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그래서 요게 바로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시대별로 토지제도의 특징을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제도도 정리해놔야지. 이것도 뭐 간단한 거지, 수치제도도. 세금 걷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수치제도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세 개입니다. 조세. 조세는 이제 토지에 부과해서 곡식을 걷는 세금이야. 주로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걷었어. 그런데 세종대왕 때. 어느 왕 때? 세종대왕 때는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더욱더 낮춰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걸 두 글자로는 뭐라고도 하냐면 공법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도 불러. 전분 6등법하고 연분 9등법이라고 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조세는 농사지은 곡식을 걷는 세금인데 대략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걷었다. 그런데 어느 왕 때는? 세종대왕 때는 농민의 이러한 조세 부담을 더욱더 낮춰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 제도 이름이 뭐다? 두 글자로는 공법이라고 하고 아니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고 한다. 이건 어떻게 조세를 걷는 거냐면요. 풍흉에 따라서 차등으로 걷는 거야. 풍년이 들면 생산량이 많으니까 좀 더 걷어도 상관없겠지? 흉년이 들면 어떻게 생산량이 적으니까 좀 세금을 낮춰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풍흉에 따라서 차등으로 징수한 제도. 이걸 뭐라 그런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공납. 자, 공납은 곡물을 납부하는 거야. 이거는 특산물 제도 말합니다. 특산물 제도. 그런데 이 공납을 내는 거는요, 농민들 입장에서 조세보다 납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어. 그래서 더 부담이 되는 세금이야, 이 공납이 조세보다. 그래서 전기부터요, 농민들이 내야 될 곡물을 대신 중간에서 내주고 그 농민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제도가 있거든? 그걸 박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세기 가면 폐단이 발생하냐면 16세기 가면 폐단이 발생해. 이걸 박납의 폐단이라고 해. 전기부터는 아니고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자, 그래서 공납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폐단을 뭐라고 한다? 박납의 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간에서 대신 내주는 사람이 농민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대신 내주고 뭐 만원 받고 이런다는 거지. 그럼 뭐 폐단인 거지. 그러면 농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건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 시정하기 위한 개혁안이 나오기도 해. 개혁안까지 알아나. 개혁안. 그거를 수미법이라고 해. 무슨 법? 수미법. 특산물로 걷는 것을 대신 쌀로 걷자라는 거야. 그걸 수미법이라고 합니다. 자, 수미법은 개념이 뭐라고? 특산물을 걷는 것을 뭘로 대신 바꿔서 받자? 쌀로. 왜 나온 거라고요?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거. 누가 주장했냐면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어. 유성룡 등이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시한 개혁안을 뭐라 그런다? 수미법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역. 역은 뭐 통치체제 할 때도 하셨죠? 역은 노동력을 동원하는 제도야. 노동력을 동원하는 제도. 그래서 백성들은 대략 양인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역의 의무를 부담했는데 군복무 생활하는 군역과 일반 노동력에 동원하는 부역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치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 장기에 이제 좀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갑니다. 조선의 신분제도와 사회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선의 신분제도. 자, 신분제도는 고려하고 조선에는 신분의 종류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먼저, 자, 조선시대에는요, 법적인 신분제도가 있고, 그걸 양천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양인과 천인으로만 나누는 거야. 자, 그래서 양인과 천인으로만 나누는 신분제도. 이걸
현실적인 신분제도다, 아니면 법적인 신분제도다. 법적인 신분제도. 반면에 법적인 게 현실적으로도 제대로 운영되는 거는 아니겠지? 현실적으로 구분되는 신분제도가 있다. 그건 뭐라고 하냐면 반상제라고 한다. 반상제. 이거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나누는 신분제도야. 이거를 반상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천제하고 반상제의 개념. 자, 양천제하고 반상제가 다 조선의 신분제도이긴 한데 법적인 신분제도는 뭐라고 한다? 양천제. 현실적인 신분제도는 뭐라고 그런다? 반상제라고 한다. 그리고서 이제 뭐다? 반상제하에서 나오는 애들이 뭐냐고? 양반. 양반은 누구를 말한다? 문무양반을 말한다. 문무를 말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조선의 가장 최고 지배계급이지. 그리고 각종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다. 얘네들을 사족이라고도 부른다. 사족. 그 다음에 중간 지배계급 정도 되는 애들. 중인층이 있다. 중인층이 있다. 얘네들은 중간 지배계급인데 얘네들이 이제 주로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애들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애들이 주로 중인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기술관들. 기술관.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직 종사자들이라고 하는데 기술관들. 그 다음에 실무 행정을 처리하는 설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향리. 그 다음에 역을 담당하는 역리.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무슨 층을 형성했습니다. 중인층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민, 상민 내지는 평민, 상민. 얘네들이 또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농민이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고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수공업자 이런 애들이 바로 상민층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민층의 가장 하위 계층으로 신양역천이라는 개념도 있어. 신양 역천층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분적으로는 양인에 해당되지만 역은 담당하고 있는 일, 일이 천하고 고대서 기피하는 직업이야. 그래서 얘네들 노비는 아니야. 신분적으로는 얘네들도 상민에 속하는데 하는 일이 고대서 처 기피하고 꺼리는 직업을 말한다. 그래서 신양 역천이라고 한다. 자, 근데 가장 최하계층으로는 뭐가 있다? 천민이다. 천민. 천민인데 이제 천민에는 대다수가 노비. 노비. 그 다음에 백정 등이 있다. 자, 그래서 구분해야지. 자, 지금 어느 시대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백정은 뭐 하는 사람입니다?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려시대의 백정이라고 불렸다면 농사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맞지? 그러면 고려시대에는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렀을까? 화척 또는 양수척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요게 조선시대 대체적인 신분제도와 관련이 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분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정책과 사회시설로 가는데, 그건 뭐 고려시대 비슷한 제도가 조선시대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 빈민구제 제도가 있어. 빈민구제 제도. 봄에 빌려주고, 춘대, 가을에 걷어들이는 춘대, 춘합제도인데,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환곡제도라는 거하고, 환곡제도하고, 하나는 또 사창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일단 환곡과 사창제의 개념 정리. 자, 환곡과 사창제는 무슨 제도다? 춘대, 춘합에 의한 빈민구제제도다. 이게 최초의 이러한 춘대춘합에 의한 최초의 빈민구제 제도가 우리나라의 고국천황, 고구려 고국천황 때 실시했던 진대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 흑창 있죠? 흑창하고 의창 있죠? 의창. 그것이 다 요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런데 요거는 정부가 운영하는 거야. 요거는 민간 주도야. 그래서 정부 주도에 이러면 한국으로 가고 민간 주도에 그러면 사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조직이 있거든? 공동체 조직이 있는데, 공동체 조직으로는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세요. 향도라는 거 있어. 향도는 어느 시대도 있어? 고려 시대도 있어. 똑같습니다. 주로 무엇을 하냐면, 조선시대는 상장례를 공동으로 한다. 상장례를 공동으로 하는 공동체 조직을 뭐라 그런다?
향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레라고 있어. 두레. 두레. 이거는 공동으로 노동하는 거지. 공동노동조직으로 뭐가 있습니다? 두레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약이라는 거 있어. 향약 있어. 향약. 이거는 16세기에 처음 보급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사림들에 의해서 보급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것을 처음으로 보급했던 사람이 조광조라는 사람이야. 조광조.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공동체 조직이야. 그래서 양반, 근데 이거는 양반에서부터 노비이르기까지 모두 포함되어서 공동체 일을 하는 공동체 조직을 뭐라 그런다? 향약이라고 한다. 어느 때 누가 처음 보급했다? 16세기의 사림인 조광조가 처음 보급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거는 향은 좀 구체적으로 하면 지방인데 이거는 군현단이라고 볼 수 있어. 군현단이. 그래서 군현단위의 공동체 조직으로는 뭐가 있다? 향약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약이라는 거 있어. 동약. 동약이 있는데 이거는 촌락단이라고 하세요. 촌락단위의 공동체 조직으로는 뭐가 있다? 동약이 있다. 자,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체제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소가 있고, 경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향소라는 게 있었지? 이것도 개념 정리. 자, 경제소는 뭐다? 중앙에 설치되어서 지방의 유향소를 감시하는 기구를 경제소라고 한다. 유향소는 어디에 설치되어서? 지방, 향단위, 군현단위에 설치되어서 사족들의 자치를 허용한 기구다. 기능으로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주찰하는 임무를 띄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은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면 돼.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대해서 하는데, 자, 법률. 법률은 뭐 그냥 일단 조선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법전이 하나 나와. 그게 경국대전이야. 그건 기억하세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될 수 있으면 통치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시켜서 성문법으로 해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렇다고 모든 법률이 다 성문화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라의 기본법이라는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 그래서 조선시대의 기본법, 통치의 기본이 되는 법을 뭐라고 했다? 경국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이 편찬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왕 때냐면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그래서 경국대전 하나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인데 형법과 뭐 민법 이런 게 나올 거야. 형법과 민법. 형법은요 주로 이제 대명률, 명나라 법률하고 그 다음에 경국대전의 형전에 의거했다. 이건 뭐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중재가 있어. 그게 이제 강상제라는 게 있어. 강상제. 이건 삼강오륜을 어긴 제야. 그래서 반역제와 더불어서 같이 중재로 취급되는 법을 뭐라고 한다? 강상제인데 이게 무엇을 어긴 제냐면 삼강오륜을 어긴 제예요. 그래서 유교윤리를 어긴 제를 뭐라고 그런다? 강상제라고 합니다. 중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벌로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그래서 그걸 태장, 도, 유, 사라고 해. 몇 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태형, 자형은, 장형은 매질하는 거고, 도형은 징역하는 거고, 유는 유배고, 사형은 죽이는 거. 자,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법기관 있죠? 사법기관. 자, 사법기관은, 자, 사법권은 누가 행사했느냐? 재판은 누가 했느냐? 자, 주로 중앙의 행정관청이 곧 사법 기능을 행사했거든. 자, 그게 대표적인 게 의금부. 의금부. 의금부는 사법기구다. 왕 직속의 사법기구다. 의금부.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사법기구로 삼법사가 있어. 삼법사. 삼사구는 구분하셔야 돼. 삼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말하는 거고, 주로 언론이나 학문 연구를 통해서 왕이나 고위관료로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구야. 반면에 삼법사는 주로 무엇을 했다? 사법관. 자, 사법관. 그래서 뭐뭐를 삼법사라고 하냐면 형조, 사헌부, 그 다음에 한성부. 요 세 개를 뭐라고 불렀다?
삼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금부하고 삼법사 정도는 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방에서의 사법권은 지방관이 한 거야. 그래서 지방관은 행정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법권도 있고 군대 통수권도 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촌사회의 모습과 관련해서요. 거기 보시면 그 아까 했던 거 미리 했던 거야. 자, 향촌사회 공동체 조직은 뭐가 있다? 향도. 무엇을 공동으로 한다? 상장례. 주례는 뭘 공동으로 한다? 노동. 향약은 몇 세기에 처음 보급된다? 16세기. 처음 보급한 사람이 누구다? 조광조, 사림. 그 다음에 이거는 촌락 단위의 공동체 조직은 동약이라고 한다. 군현 단위는 향약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향촌사회에 있었던 사족, 양반들의 자치기구를 뭐라 그런다? 유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예학, 자, 16세기에 들어가서 성리학이 더욱더 발달하거든. 16세기에 들어가서 성리학이 더욱더 발달하거든. 자,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중시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더욱더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서 덩달아서 이 학문이 발달하는 거야. 그게 이제 예학과 보학이라는 거야. 예학과 보학. 그래서 예학은 주로 말 그대로 예에 관련된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각 신분별로 지킬 예절이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의도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안정 유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예학이 16세기부터 발달해서 17세기에 학문적 완성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예학이 발달하면서 이 예학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 논쟁도 일어나. 그게 현종 때 일어났던 예성 논쟁이야. 예성 논쟁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 뭐다? 예학이다. 그 다음에 보학은 쉽게 말하면 이건 더 쉬워. 족보야, 족보. 족보. 자, 그래서 16세기에 들어가면 보학이 더욱더 발달해서 무엇의 편찬이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족보의 편찬이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 종족, 가족의 내력을 기록하고 암기하는 학문을 바로 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학도 의도적으로는 양반이 뭐야, 다른 신분에 비해서 우월하다. 그래서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 유지와 관련이 있다. 족보가 있으면 양반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원은, 이거는 이제 학교인데, 자, 16세기에 들어가면 사림들에 의해서 보급되는 학교가 있어. 그것도 반드시 알아주세요. 서원이다. 서원은 몇 세기에? 16세기에. 누가 보급하는 거다? 사림에 의해서 보급되는 학교야, 학교. 자, 그래서 최초의 서원이 바로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운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라고 있어.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그래서 보통 서원은 유학을 교육하고 교육 기능과 유교 선배를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두 가지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야. 그래서 유학 교육 기관은 기본적으로 교육 기능과 제사 기능이 합쳐진 게 바로 유학 교육 기관의 특징인데 서원도 그래서 마찬가지야. 교육.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서원의 개념인데 최초의 서원이 뭐라고요? 주세붕이 세운 뭐 백운동 서원인데 고려시대 안향을 모시는 서원이야. 자, 그래서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 뭐야?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자,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 대충 신분제를 포함해서 각종 사회제도, 뭐 공동체 조직, 법전과 법률, 사법권의 행사, 그 다음에 16세기에 특히 발달했던 예학과 보학,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유지 안정과 관련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림들이 보급했던 학교, 서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념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